안녕하세요, 원미연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 따르면 성적 만족도란 육체적인 만족 외에 정신적, 감성적, 사회적 측면의 행복 모두를 의미하며 누구에게나 이러한 성적 만족도를 추구하는 기본권이 있음을 강조하는데요.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남자는 여성에게 좀 남자다움을 인정받길 원하고 또 여성도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성적 만족도는 나이가 들수록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특히 남성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급격한 성기능 변화를 겪게 되죠. 오늘 이 시간 숨기고 고민만 했던 남성들의 질환, 발기부전 치료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 원장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환자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71세 환자, 아프리카 우간다 사람입니다. 40년 전 고혈압, 25년 전 당뇨 진단을 받았으나 현재는 약 없이도 혈압 및 혈당이 잘 조절되고 있습니다. 6년 전 프랑스에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내시경 전립선 절제 수술을 받았고 발기부전으로 먹는 약을 7년 전부터 복용했는데 현재는 먹는 약에 대한 반응이 거의 없습니다. 집은 우간다인데 수술을 꼭 받고 싶습니다. 네, 오늘 사례를 보니까 외국에서 온 환자예요. 근데 외국에서 환자분들 자주 오시나 봐요. 이게 그게 그렇게 되는 이유가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도 음경 임플란트만 저처럼 막 이렇게 수술하겠다, 수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아.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그분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뭐, 늘상 말하지만,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내에서는 별로 안 유명한데 해외에서는 이상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들 이제 아시고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바다 건너까지 소문이 나서 찾아오시는 건데 사실 아프리카라고 하면 의료봉사 가는 곳으로나 생각을 했지 그 먼 곳에서 네. 수술을 위해서 한국까지 오기 쉽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환자인가요? 이분이 이제 비행기에 내리셔서 병원에 오셨는데 핸드폰이 잘 안 터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자기 핸드폰이 되게 해달라 하시면서 이제 영어는 굉장히 유창하게 잘 하셨어요. 그래서 능숙해하시면서 이제 뭐 부탁을 하시는데 절대 거절할 수 없게끔 막 되게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셨어요. 되게 자애롭고 부드러운데 도저히 이 자질구레하고 귀찮은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게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따뜻한 카리스마 있으시군요. 네. 그러니까 사람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범상치 않다, 이분.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잘 시킬까? 저 같으면 절대 부탁 못할 것 같은데. 혹은 부탁에도 안 들어줄 것 같은데. 근데 듣게 만드는. 그렇죠. 네. 말을 듣게 만드는.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튼 수술을 일단은 잘 끝났고요. 팽창 임플란트를 받으러 오셨으니까. 그래서 뭐 길게 얘기할 게 없었어요. 워낙에도 한 몇 달간 이메일을 저희가 주고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임플란트 수술 받고 싶다 해서 오셨었고 뭐 그 수술 받았고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제쯤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사실은 말이야 하면서 그 우리가 아는 우간다 있죠? 네. 우간다 말고 부간다 킹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간다라는 그 왕국이 있고요. 네. 자기가 거기 프라임 미니스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영국식 총리 수상이었다. 네. 그러시더라고요. 전 수상이었다. 그리고 뭐 내가 뭐 세계은행에서 뭐 했었고 하면서 이제 뭐 쭉쭉쭉 나열 하시는데 엄청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여긴 알고 그러게요. 이 먼 한국 땅에 오셨어요. 여쭤봤더니 본인이 이제 자제분이 13분이 있으시대요. 13명 있대요. 자복하네요. 근데 13명들이 다 부간다에 사는 게 아니래요. 지금 우간다에 없고 그중에 우간다에는 뭐 두 분인가 세 분 있고 나머지는 다 전 세계에 가 있대요. 그래서 뭐 독일, 프랑스 뭐 그중에 미국에 가 있는 자식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한테 물어봤대요. 내가 이 수술을 이제 받아야 되겠으니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72이시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래도 불구 뭐 그러니까 이제 우간다나 이쪽에서는 받기가 어렵고 미국은 내가 가려고 하니까 사실 뭐 의료비나 이런 거 부담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좀 합리적으로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그래서 물어서 이제 찾아보신 곳이 한국이었던 거예요. 한국에 이제 저를 그쪽에서 추천해 준 거죠. 아들이 그럼 추천을 해준 거예요. 아들이 찾아서 그쪽 의사한테 추천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 지금도 누군지 전 모르겠어요. 뭐 물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하나겠지만 네. 여튼 그랬는데 사실 이런 이유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팽창 임플란트 수술 비용이 가장 저렴합니다. 그렇군요. 가장 합리적이에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해서 그렇죠. 여기로 추천 받으신 거군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오셨는데 사실 그 이제 뭐 비용도 있고 뭐가 있었지만 이분한테 제일 중요했던 크기였어요. 맞아요, 그렇죠. 사실 경제적인 게 뭐 이렇게 쪼들리거나 그런 분은 아니니까요. 전혀 아니세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훨씬 막 대단하시던데. 그 크기가 많이 줄어들으신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자기가 크기를 회복하고 싶은데 현재까지도 사실은 팽창 임플란트 수술 후에 크기가 회복된다고 얘기하면 좋아진다고 얘기하면은 거짓말을 얘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미국은 대부분이 아니고 100% 크기가 줄어든다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병원에서 제가 수술하는 걸 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왜? 그 저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왜? 크기를 회복시켜 줄 수 있거든요. 이유는 발기부전이 와서 줄어들었으니까 크기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따로 확대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줄어든 해면체를 다시 원상태로 돌려주는 크기의 회복만 해도 크기가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 수술 방법에 있어서는 당신 음경이 줄어들 거를 걱정하지 마라. 그게 더 컸던 거죠. 그게 가장 여기에서 수술을 선택한 최고의 이유였겠네요. 그렇죠. 나는 내 친구를 다시 옛날 그 좋았던 친구를 돌려놓고 싶다. 이제 그게 그분 표현이었어요. 네네. I want to get my friends back. As it was. 친구죠,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수술 후에는 아프리카로 돌아가셨을 텐데 만족도, 막 반응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처음에 돌아가셔서는 이제 이분 되게 궁금하세요. 뭐 디테일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물어보고 다 확인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처음에는 크기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 같다. 너무 부드러운 거 아니냐 막 얘기를 하시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서부터는 이제 점점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문장 쓰시는 게 약간 곱지가 않아요. 문장으로 오잖아요. 영어 문장으로. 영어로, 예, 문장으로 왔는데 텍스트가 약간 지금 의심스러워. 약간 좀 너 말했던 게 맞아? 이렇게 오다가 막판에 이제 4개월 차 됐을 때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왓츠앱이라고 그걸로 이제 항상 주고받았으니까 Dearest라는 표현을 써요. Dearest my doctor. Dear 뭐 Dr. Park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Dear Sean Park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Dearest my doctor라고 하면서 본인이 이제 만족스럽다, 고맙다, 감사한다 그러면서 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은 13명이 같이 찍은 그 가족 사진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매년 1월 1일 전 가족이 다 모인대요. 자기 집에 모여서 같이 사진 찍고 그리고 내 가족 그리고 내 와이프 이들의 마마도 고마워한다. 꼭 전해달라 그랬다. 그래서 정말 고마웠고 이분이 좋아하셨던 다른 이유는 사실 한국이 외국인 여행자들에게 친절한 나라는 아니에요. 이유가 아직까지 언어적인 영어라는 장벽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하필 그때 추운 계절이었거든요. 네. 근데 우간다는 따뜻한 나라잖아요. 거기서 또 한국으로. 대머리이세요. 네. 그리고 이런 기후에 준비가 안 있으시는 거예요. 네. 두터운 코트 하나 가져오셨지만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잘 해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모자 사드려, 마스크 사드려, 되게 신경을 써야 됐거든요. 왜 감기 걸리면은 그거는 진짜 안 될 일이니까. 근데 그게 고마우셨나 봐요. 그래서 내가 거기 사실 갈 때는 걱정이 많았다. 먼 나라에 이국에 타지 않은 사람 하나 없이 너만 믿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보통 의사들이 친절하진 않잖아요. 저희도 친절하기가 어렵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지내던 시간을 너는 마치 내가 되게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친구 집에 방문했던 것처럼 만들어줬다. 고맙다. 그게 제일 고마운 것 중에 하나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정말 우리나라를 알리는 최고의 홍보대사 역할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한국의 의료 기술이 뭐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이야기 많이 듣긴 하는데 실제로 멀리 아프리카에서까지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와서 수술을 하고 가는 거 실제 사례를 보니까 뭐 실감도 나고요. 자부심도 느껴집니다. 뭐 특별한 경우일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성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외국인의 모습이 조금 한편으로 낯설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남성분들도 발기부전 등 자신의 성 문제에 대해서 감추기보다는 좀 더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